20번부터 다음 문제죠. Be opposed to까지 쓰고 형광등치를 하세요. 조금 고급스럽게 가볼까? 어? 민규도 왔는데? 쉽게 봐요. 고급스럽게 갑니다. 반대하다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Object가 있고요. Oppose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민규야? 누가? 내가 할게요. 얘는 자동사예요. 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object 타음을 뭘 쓰죠? to라는 전치사를 쓰죠. 얘는 전치사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 objection 하면은 반대죠. 동사의 고유한 전치사는 품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뭐 ban 같은 경우는 ban은 명사로 쓰이면 금지죠. 무엇에 대한 금지, 오늘 쓰고요. 벤이, 뭐 자동사로는 잘 안 쓰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죠. 벤 프롬, 자동사로 쓰였으면. 타동사로 쓰면 목적어 프롬 아인지를 쓰죠. 명사가 동사 못하게 하다.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자동사로는 잘 안 쓰지만. 아무튼, 뭐, 주어가 가면 is banned 프롬이 되죠. 근데 명사일 때는 on 쓰고 이런 콜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럼 얘는요, objection 명사지만은 다음에 to 들어가야죠. 이 to는 전치사라 그랬어.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동사 원형 쓰면 얘를 ing로 바꾸는 게 시험 문제고요. 됐죠? 그럼 이 oppose는 타동사니까 무엇을 반대하다 목적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oppose가 oppose와 to와 붙어 있다면 반드시 PP여야겠죠. 그러니까 be opposed to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oppose가 to가 붙어 있다면 무조건 PP여야 되고 앞에 be 동사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라는 얘기야. 그래서 be opposed to 해서 이 to는 뭐냐 그러면 전치사가 되겠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되니까 C번이 되고 이런 형태. D형입니다. 그치. 끝까지 써야죠. D번이죠. 역시 얘기해요. 싱가포르 꿀이 좋은가 먹고 왔더니. 자, 다음에는 remember 형광등 칠해야겠죠. 기억이 나오는 거죠. remember. 포겟. regret. 리그리트 안 나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를 쓸 건지 동명사를 쓸 건지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석이에요. 물론 얘가 수동이면 투비 PP 써야죠. 얘가 수동으로 기억되고 그쵸? 잊어버리는 거면 비인 PP 써야죠. 그쵸? 수동 동명사, 수동 부정사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자 나는 기억했어요. 그치? 그러나 포겟에서 포겟에 동그라미 치고 과거라고 써요. 과거이 있네요. 그쵸? 정확한 양을 잊어버렸대요. 나는 기억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돈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럼 동명사 써야겠죠? 그쵸? 그럼 내가 중개하는 게 받은 거면은 being PP를 써야겠죠. 그래서 paying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paying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능동 수동까지 알아야 돼. 내가 집을 받은 거니까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아, 요번 주 내가 이거 새 거로 바꿀 거야. 벌렁벌렁 거리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C A as B죠. 자, C A as B 하면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여기다. 자, 다음에 호프에다 형광펜칠 해야 되는데요. 지역 후에 나오고 있는 호프입니다. 자, 또 정리해 볼까요? 호프가 자동사로 쓰이면 포와 결합하죠. 호프가 타동사로 쓰이면 삼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나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데 주어 다음에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면 대절의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지만 hope는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should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will, 과거면 would를 써야겠죠. 요것까지. hope가 삼형식 동사 조금 이따 하고요. 다음에 hope가 명사로 쓰이면 이때는 대절, 그쵸? 동격의 대절로 쓰일 수 있고요. 대신 동격이 대절로 쓰이려면 앞에는 무조건 무정형 명사여야 돼. 형태가 없는 명사여야 됩니다. 다음에 오브 명사나 동명사 동격이죠. 중요한 건 뭐야? 투부정사는 죽어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프하면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생각나야겠죠. 호프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희망해요. 그가 to succeed, 성공하기를. 이렇게는 못 써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는 못 쓰죠. 오형식으로는 못 써. 그래서 얘를 expect로 기대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문장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나는 기대해요. 뭐라고 기대해? 그가 he will succeed. 이렇게 삼형식으로 여기 대수 생략 가능하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은 더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명사라고 써야겠네요. 명사. 됐죠? 명사예요. 오 마이 갓. 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브 바꾸고 정답 시범.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누가 질문할 거야? 감히. 자신감 떨어졌어요, 민규? 이걸 질문하려면 이 컬로케이션을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코를 쓰면 안 돼요. 오브를 써야 돼요. 이거 홈콜로케이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문제 자체가 오브로 써야 됩니다. 알았지? 질문 없어?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왜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하냐면은 학교에서 들어보질 못해서 그래요. 이런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질문하기도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난 해보겠다. 가지고 선생님, 약간 호프가 자동사로 쓰이면 전치사 호를 받는 거고 명사로 쓰이면 오브 동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질문을 시켰는데 별거 안 하더라고요. 자, 23번. 또 유명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approve의 형광펜치라고요. approve는 승인하다죠? 그치? 승인하다. 타동사로 쓰이면 대절을 목적으로 받습니다. 대비하를 승인하다. 또는 명사 받아도 돼요. 명사를 승인하다.
그런데 어프로브가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그쵸? 자동사로 쓰이면 보통 오브와 결합을 합니다. 오브 명사나 동명사. 만약에 지금 어프로브 다음에 오브를 썼다면 얘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오브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승인은 아빠가 하는 거고 얘가 뭐 하는 거를 승인하다 그러면 여기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겠죠. 전치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의미상의 주어는 사람이면 손격, 사물이면 명사를 써주죠. 주격은 날라가야죠. D번하고 C번은 날라가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 안 쓰죠. 그래서 정답 D번이요. 그녀가 결혼하는 것은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D번이죠. 생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here is no use, ing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there is no use, ing 같은 말이 there is no point, there is no point in ing예요. 표현입니다. 동명사는 표현이 많아요. 어? 뭐 소용없다 그래서 cut no ice도 마찬가지죠. cut no ice. 얼음은 깨면 좋은 거고 못 깨면 안 좋은 겁니다. 그쵸? cut no ice. 자, 아무튼 미안해, 나 잘못했다. It is no use ing예요. It is no use ing. There is no point in ing. 미안해. It is no use ing. There is no point ing. 자, 그러면 여기 no가 없는데요. no는 not any죠. 그래서 여기 not any.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까지 해서 형광펜치라면 돼요. 그리고 여기 in ing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not any나 no니까 이제 정답 B번이에요. 표현. 25번 instead of 형광펜 전치사라고 쓰고요. 그래서 ing 쓰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미술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됐죠? 다음에 stick to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 들러붙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고수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죠. Stick to, adhere to,
고수해라. Your original objectives. 너의 첫 번째, 최초의 목표를 지키려고 해라. 뭐, 같은 말이 이제 cling to죠. Adhere to. Hold fast to. 무엇 무엇을 고수하다. 어디 어디에 들렀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쵸?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전면구문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 주절이 나와야 되죠. 주절이. 외열 가로 열고 스터디 가로 닫고요.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일단은 명사가 하나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쵸? 얘가 동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여야 돼? 일단은 주어여야 돼요. 그쵸? 주어여야 돼. 명사를 쓰려면 여기는 뭘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 명사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또 동사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 돼? 접속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은 아닌 거고,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동사를 쓰려면 여기 준동사 써야겠죠? 준동사. 준동사, 주어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 자리에 갈 수 있는 준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죠. 그치? 그럼 여기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어는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면 이유나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들어가면 되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우리 어저께도 한 거예요. 힌트를 예로 봐도 되죠? 어? 부사인데? 부사가 꾸며주는 건 뭘 꾸며주죠? 형용사를 꾸며줘요? 아니면은? 동사를 꾸며줘요. 동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네? 준동사 쓰라는 거네? 요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번에 보기가 없네요. 보기 써봐. A번이, 뭐야, changed. B번이 changing. C번이 changing. D번이 being changed.